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런 강의 준비를 하면서요. 참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전해드릴까. 다양하게 막 이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해보는데, 어째 이래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지 그렇더라고요. 부처님의 마음을 아마 조금 알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요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괴로운 것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이래서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또 엄청난 공부를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당하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의 초기에 이제 이걸 펴신 것부터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셔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수행 교실 중에서 마음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뭐야, 몸의 다이어트는 들었는데 마음의 다이어트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들어보시면 아, 다이어트는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경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사. 지금 여기는 보니까 비면 때문에 고민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살쪄서 고민하신 분. 그런데 지금 살과의 전쟁, 이제 비만과의 전쟁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두려워합니까? 비만을 왜 두려워하죠? 병 때문에 빨리 죽을까 봐. 뚱뚱해서 너무 이렇게 뚱뚱한 그 자체에 이 지방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걷기 운동하고 이거 이제 몇 가지 저희 집이 헬스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헬스를 하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행 제가 이제 일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행만 가지고 계속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조금 이렇게 야물게 만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걷기 이런 거 합니다. 걷기 할 때도 그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요즘 그 헬스클럽 가보면 앞에 TV 화면이 있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분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내가 발을 갖다가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뭐랍니까 이거 걷는 거 이렇게 계속 걷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게 되면은 걷는 발바닥에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어디냐면 TV를 보고 해요. 그러면은 운동 다 하고 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발은 발대로 놀고 있고 눈은 눈대로 TV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산돼 버려요. 근데 제가 해봤어 알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TV를 보지 않고 발만 하게 되면은 진짜 운동이 돼 버려요. 근데 효과가 이거 보면서 발로 한 거의 효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몸에 이런 그 노폐물이 확 빠져나온 느낌 이런 게 들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데 TV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누가 와서 켜요. TV를 키면은 가족 중에 와서 키면은 이제 그걸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아무런 거 보지 않고 발에만 집중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땀이 덜 나고 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요. 근데 그 이제 뇌를 위해서 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하다가 막 그냥 안 보고 그냥 그 신경을 끊고 발에다 하게 되면 또 돼요. 그렇게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막 비만이 두려워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육체의 비만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비만 너무 살찐 사람이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려니까 그 우리가 보통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 사람은 한 30분을 걸려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게 이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 위장이 늘어났으니까 위장을 잘라서 작게 만들어서 이제 강제로 살을 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마음의 비만을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비만이 있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연 나는 마음의 비만이 많은 사람 육체가 말라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비만과 육체의 비만이 비례할 수도 있고요. 그래 또 이제 또 반비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비만이 육체의 비만까지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마음의 비만 때문에 육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는 정작 눈으로 보는 육체의 비만은 보여요. 막 이제 뚱뚱하다 어떻다 이거 다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비만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마음에 쓸데없이 채워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현실에 필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날씬하게 비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니까 마음속에 꽉 차 있더라 쓸데없는 게 막 들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딱 준비를 하면서 야 나도 엄청 마음속에 필요없는 비계덩어리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는 거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비만인 거 아는 거 아주 쉬워요. 우리 그 이렇게 보면 지방덩어리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집에 저희 집에 진열대가 이렇게 네 칸이 딱 된 거 있어요. 그랬는데 꼬마가 보더만 딱 하는 말이 단백질은 한 칸이고 지방은 세 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그 한 칸과 지방의 세 칸 이런 걸 비교해 눈으로 딱 보여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꼬마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쓸데없는 걸 우리 절에 많이 지고 있다면 지도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한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작 무서워하는 것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몸에 살찐 것을 굉장히 무서워 많이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그 단순하면서도 어리석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금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가씨들 보세요. 착한 몸매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 착한 몸매라 해서 도저히 기준이 없었는데 보기 좋은 게 착한 몸매고요. 뚱뚱하거나 너무 빼빼해서 보기 싫은 거는 그 뭡니까 겸손한 몸매랍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서 남들을 보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작 이제 마음을 무겁게 채우는 기억의 덩어리는 지방 덩어리는 무섭지만 기억 덩어리는 무서운 존재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딜레마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는 그 현실 직시를 하고 항상 현재의 마음을 두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선각자들한테서 들은 얘기지만 부처님은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우리 왜 미래가 없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래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다 미래를 얘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직 안 하는데 그 모르죠. 미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는 거죠. 그럴 것인데 만약에 잠시 후 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아니더라도 내 미래는 만약에 무엇이 돼가 있겠다. A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내일 새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B로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찰나라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는 있느냐 현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째서 현재가 없습니까? 지금이 현재같이 보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세 가지 용어 중에서 여러분 한번 현재가 있고 순간이 있고 찰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부처님께서 쓰시는 용어가 예, 찰나를 썼습니다. 그 찰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10만분의 0.01이 찰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만분의 0.01을 잡아보세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1초가 지나갔지만 그거보다 아주 0, 이게 10만분의 0.01이라니까 우리는 그 찰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하는 그 찰나에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현재라는 게 우리가 집어낼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무상을 항상 흘러가 버리고 없는 무상을 쫓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신과 물체를 합체해가지고 합체한 거죠. 로봇만 합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합체를 한 겁니다. 뭐 이 물질의 덩어리 속에 정신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두어버리면은 이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냥 그 하나의 물질 덩어리 이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소도구 이거는 쓰죠. 근데 이건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신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신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물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물체를 받았을 때는 이 이제 육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 사실 요즘 가만 보면은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많은가 물어보면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짜잔한 즐거운 일이 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병이 잘 안 나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웃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웃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억지로 웃어라.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것하고 진짜 나오는 웃음하고 그 엔돌핀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기면서 이렇게 병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몇 번 웃습니까?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한두 번. 오늘 몇 번 웃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많이 이제 초과 달성했다 그죠? 몇 번 웃으세요? 저는 좀 많이 웃는 편입니다. 많이 웃는 편입니다. 많이 웃는 예. 그 사람의 웃음이 예쁜 편입니까? 아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젊어지고, 지금 수행을 하면서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업이 돼가 요즘 더 좋아지신 거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정말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계신 분이, 그 한 분이 한 스무 살 가까이 잤거든요. 같이 머리가 하얗고 그런데 작은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젊어 보이는 그 기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하루에 몇 분 웃으세요? 몇 분 웃으세요? 저는 몇십
아,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몇 번 웃으세요? 안 세봤어요. 예? 안 세봤습니까? 안 세봤습니까? 대략 내가 몇 번 웃겠더라. 또 몇 번 웃으세요? 순간, 예. 혼자 있을 때 웃습니까? 그럼 미쳤다 하겠죠. 혼자 있을 때 웃으면. 그렇습니까? 예. 아, 웃음 치료. 몇 분 웃으세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웃는 일이 많이 있어요? 웃는 일이. 그렇죠. 웃는 일이 어떤 사람은 크게 없어서.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가봅니다. 강의를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그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유머가 있는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웃기는데도 막 깔깔깔 넘어가요. 그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웃기는데도 그냥 우리가 보면은 석소 같은 거 비식 웃는 거 있죠. 그것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좀 재미가, 왜 이 기운이 다운되기 때문에 딱 그런 사람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웃기기 위한 이런 것도 했었거든. 그건 아니더라. 무시해버리고 님 그래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고 많이 웃는 사람을 향해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해거든요. 자기 손해인데 분명히 그것도 열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돼? 전이가 돼요. 근데 웃음이 전이가 되는데 열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많이 웃는 사람 열 사람을 앉혀놓고 잘 웃는 사람 잘 안 웃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을 앉혀놨어요. 근데 막 옆에서 자꾸 웃으니까 잘 안 웃는 사람도 따라서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웃는 사람 열 사람 나눠놓고 잘 웃는 사람 세 사람 나눴는데 주눅이 들어가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웃겨서 웃고 싶은데 막 웃다가 옆에 보니까 살살하거든요. 그러면 머쓱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웃으려고 애를 쓰더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여기로 웃음으로 빠져나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웃는 자체가 운동이 돼요. 운동이 돼가지고 그냥 짧게 웃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포복절도 한다 그러죠. 크게 웃은 웃음이 이거 그 뭡니까 그 걸음 걸은 거 있죠. 5분을 걸은 것의 그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빼는 방법 중에 두가 이제 육체의 그 에너지도 소모하면서 정신의 에너지를 이제 충만하게 만드는 게 이제 웃음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이렇게 상당히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안 잡히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남자의 배둘레가 35인치를 넘어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그럼 여자는 34인치랍니다. 그 여자 34인치도 보통이 아닌데요. 남자는 왜 그러냐면 남자 몸무게는 단백질이 많아야 좀 건강한 몸무게이기 때문에 여자하고 조금 틀리는 거죠. 그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34인데 여성 34면은 걷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보기가.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35인치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육체의 비만 때문에 이 아저씨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분은 마음속에 일큰한 이제 그 뭡니까 고민 덩어리를 안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몸의 그 마음의 무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뭐 생각하면은 가볍게 착 내려앉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어깨가 축 내려가고 그리고 또 좀 가볍게 생각하면은 또 뭡니까? 싹 올라갔다가 어깨가 탁 올라가고 그래서 기분이 업됐다 다운됐다 그래 누가 그래 조울증이 걸렸다 조울증이 뭐냐 하면 뭡니까 막 금방 웃었다가
또 뭐 생각하다가 이랬다가 또 건강 웃었다가 그런 게 요새 사람들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픈 거고 괴로운 거고 이런 것도 진득하지 못하고 조금 기쁜 일 있으면 그래서 갑자기 없애버리고 또 조금 슬픈 일 있으면은 좋아 금방 좋았던 걸 없애버리고 슬픔에 묻혀들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요새 현대 사람 그런 게 더 심하고요. 금방까지 막 울고 이러다가 코미디 보면서 뭡니까 갑자기 웃은 게 나오면 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그런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그 상가집에 갔는데 요새 문화가 그렇습니다. 전화기 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죠. 그냥 상가집에 가가지고 이제 곡 이렇게 한번 상주하고 마주보고 곡 하죠. 그래 엎드려가지고 이제 두 분을 절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에서 그거 뭡니까 그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게 딱 나오더랍니다. 그래 막 나오니까 딱 들고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절을 하면은 그 엉덩이에 꼽혔던 전화기 속에서 날 좀 보소라니까 갑자기 이제 웃지도 못하고 곡을 하고 옆에서 있는데 이게 막 깔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 들고 밖에 나와서 막 웃고 들어갔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해프닝도 빚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비만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이 육체의 비만이 생기는 이유가 마음의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괴롭고 힘들죠. 그러면 어디다 달랩니까? 달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랩니까? 예, 술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먹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방면인데 이 폭식이나 폭음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낚시 나가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보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결국 낚시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냥 낚시 때만 들여오고 고기 잡으면은 이렇게 걸린 거 놔주고 또 놔주고 이런 사람 별로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해놨지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업을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무게하고 육신의 무게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빼버리면은 몸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무게 우리가 보면서 뚱뚱하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여사님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개 잊어버리고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개가 어디 있는 지가 소파에 앉아 깔고 앉아가지고 지 엉덩이에 지금 끼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 제가 참 그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그런 겁니다. 이 아가씨는 이제 계속 먹어가지고 빵 들고 뭐 콜라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자꾸 살이 찌는 거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무게는 우리가 금방 감지가 됩니다. 뚱뚱하다, 뭐 정상이다, 또 골쩍하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금방 감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육체의 무게는 어떻게 줄입니까? 운동해서 막 줄이죠. 그런데 이게 그 요요 현상이 굉장히 잘나요. 요새 단식원에 가서 또 해요. 그 단식 저도 이제 그 뭐 옛날에 한 좀 초장 어렸을 때죠. 뭐 한 20대 후반 이럴 때 제가 단식을 해봤었습니다. 그때는 빼빼했는데도 단식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단식하면 장 청소가 다 된대요. 그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장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장들을 말라 죽이는 겁니다. 영양소를 안 줘가지고요. 그런데 영양분을 적당히 주면서 그걸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활동을 하면서 장부들을 다 굶기고 이제 내 욕이 있는 에너지를 다 빼가지고 쓰는 거죠. 그 살은 홀라당 빠집니다만은 이제 뺄 거 없는 사람은 뭐 빼빼하게 그래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살이 붙고 이러는데 살 빼기 위해서 그 비만인 살을 빼기 위해서
그 단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요가 생기는 거죠. 요요 아시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뚱뚱하게 되고 이랬거든. 그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살을 쭉 뺐다가 편안하게 생각해가지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 빼는 사람은 맨날 내일부터 빼거든요. 예. 지금 당장 못 빼요. 항상 내일부터 빼요. 그러니까 딱 오늘 딱 먹고 내일 딱 돼가지고 이제 한다 이랬는데 내일 되면은 또 내일부터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은 그저 이제 내일이 맨날 내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항상 순간에 해야 되는데 살 육체에 살 빼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많이 빼는데 혹시나 몸이 뚱뚱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내가 힘들지 않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 이거 그 배드민턴 있죠. 그거 하게 되면은 그 작은 공이라서 라켓도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많이 뛰는 나이가 들수록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지. 예, 제가 이거 수행하고 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게 되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뛰면은 숨이 가쁘죠. 숨이 가쁘면은 그 가쁜 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가 이제 공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빨리 돌리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산소를 많이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산소를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과도하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제 돌면서 남는 부분이 있어요. 산소가 남아 버려요. 이게 돌리고 남아 버리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냐?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게 무슨 산소를 하는 줄 아시죠?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뛰고 과한 운동 자체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사람을 늙게 만드는 오히려 노화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암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걷기 운동이 최고 유산소 운동이라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산소의 과한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듯이 그러니까 스윙을 하듯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걸 딱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딱 맞게 그게 돼요. 그 뭡니까 운동 삼아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원을 걸으시는데 하루에 그 스윙을 하면서 오른발 왼발 하는데 그것도 3단계 하지 말고요. 이제 거기에서 공원에서 3단계도 이제 수행 겸 수행을 하다 보면 다 이게 몸이 뭐 내 몸에 맞춰서 정화가 되는데 걷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좌우 좌우 이렇게 딱딱 걷다 보면 내 몸에 맞게 그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무게를 줄게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마음의 무게를 줄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수행 집중 수행이 순간 집중 수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도 이거 뭡니까 우리가 그 테니스를 친다.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배드민턴을 친다. 이렇게 할 때 공이 날라오죠. 공이 날라올 때 라켓으로 공을 치낸다 그죠? 그럴 때 우리 뭘 보고 합니까? 라켓만 휘두릅니까? 아니죠. 날라오는 공을 끝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스윙 자체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이거 못 맞추는 아가가 있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춤 지각 운동이고 이렇게 말초 신경 운동인데 이게 잘 안 맞춰지는 아가가 있어 갖고 제가 아빠가 아이스크림 입에 딱 대주면서 아가야 요거를 딱 맞추면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줄게. 그러니까는 이제 애기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습을 아무리 해야 되는데 막 엄청 연습을 해 하고 이걸 딱 맞췄어요. 딱 맞춰가지고 이제 아빠 내 됐어 이거 한 번 더 해봐 이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된 거예요. 그래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때부터 아가는 아이스크림 입으로 못 넣고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래 이제 너 연습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잊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또 못하게 되고, 이거는 단순한 제가 이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원래 이거 안 되던 사람들, 이거 안 되던 애기가 이걸 이제 겨우 해가 하나 했는데 이제 정작 먹을 걸 들고 입으로 이어야 될 게 이제 원래 안 됐던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집중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뭘 하나 하고자 할 때 이제 제대로 된 완성이 없으면 역시 다른 것도 헛소로 세가는 게 많이 있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무게를 줄이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있는 무게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게 얼만큼 살이 쪄 있나, 쓸데없는 걸로 살이 쪄 있나 한번 그런 거를 들여다보다 그런 거예요. 자, 삶의 무게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제가 여기 이제 제목에다 기억 무게 이꼴 마음 무게 이꼴 삶의 무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것도 찰나의 얘기를 한다면 현재도 없다는 건데 항상 내가 사는 게 왜 이렇나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물어볼게요. 힘드세요? 힘들지요. 힘 안 들을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힘드세요? 그렇죠. 현재 아직 힘들어요. 안 돼. 이것도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육신의 무게와 마음의 무게가 합해져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게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그 가볍습니까? 불편하기도 좋은데. 예. 아, 앉아 있는 게 불편한데. 그래서 그렇게 늘 안 앉아 있다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지금 현재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죠? 편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한데 오늘은 좀. 무거운 것 같습니까? 몸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몸이 좀 무겁습니까?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따 수행하시면 들여다보면 마음 무게가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지. 몸의 무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네, 이제 몸이 육체다 보니까 내 네, 이제 그 내 그 네, 그 정신이 느끼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 그게 아프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전달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데 육체에서 줘가지고 마음의 무게감을 만들어서 그 마음이 무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무게감을 못 느끼고 육체가 아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그 자체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신이 느끼기 때문에 육체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버리면은 남 아픈 거 내가 압니까? 남 아픈 거 내가 압니까? 내가 아파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남 이게 뭡니까? 그 이만큼 찢어가지고 살을 벌려놔도 내 손에 들어온 손톱에 들어온 가시가 어떻습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마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 사람께 내게 안 되고 내게 그 사람께 안 되면은 그거는 못 느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이게 내 몸뚱아리에 있는 내 마음도 빼버리면은 이거는 뭡니까? 아픔이라는 걸 못 느끼게 돼 있더라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것을 뭐 모든 무게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말씀드렸어. 자, 내 어깨가 일이 많아서 내 이 전부 다 짐만 들고 있는 거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거 지구를 들고 다닐 정도로 무겁습니다. 사는 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버겁게 살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일에 체외가 있고 이 사람은 항상 나르는 게 일이겠고 이 전부 다 짐 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발목에 쇠를 달고 다니는 그런 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무게 마음의 무게보다 내가 들고 있는 만약에 지금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무거운 그 짐을 들은 무게와 마음에 들고 있는 무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과연 어느 게 무거울까 이런 거. 마음에서 들고 있는 무게가 무거울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게가 무거울까?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는데 마음에 드는 무게는 어떻습니까? 놓아집니까? 당장 다 털어버리세요. 뭐 놓아집니까? 안 놓아지더라는 거죠. 안 놓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는 줄인다는 게 예사롭지 않고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무게, 기억 무게, 마음 무게, 삶의 무게 이걸 모두 정하는 거는 마음이 정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정해가지고 그걸 무겁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거운가 있는가 없는가. 무거운 거 저는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방 얼마 당장까지도 저희 애가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걔 머리 위에 손을 다 걸리고 그냥 결정이 다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제 무게 빼주는 일을 해주고 있는데 내보고는 어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슬프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이제 그 순간에 그 수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무게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모든 게 이제 안 좋은 일이라면 결정이 나버리고 과거로 가버렸거든요. 과거로 가버렸고 현재 찰나에 제가 마음을 잡고 찰나에 정신 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찰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건데 이 찰나를 우리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서 자꾸 이렇게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가지고 무게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무거워하는 걸 보면서 이제 수행하라고 하고 왔는데 그 무게는 아무도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무게를 마음의 무게 모릅니다. 그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아픔을 내가 직접 못 느끼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내가 또 모릅니다. 내 마음의 무게는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나만의 추억이라 그러죠. 그래 그 추억을 그게 좋은 말로 추억입니다. 근데 어떤 안 좋은 추억은 뭐가 됩니까? 아픔으로 남아서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추억은 전부 다 이제 각각이 가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마음의 무게에서 현재의 육체와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지금 현재 찰나 얘기했지만 이미 갔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과거로 갔어요. 과거로 갔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속에 무게로 만들어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뭐 여러분 아니죠. 저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가벼운 기억이 있고 스치는 기억이 있고 무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 있느냐? 아니 이거 다예요. 그럼 가벼운 기억은 어떤 것이냐? 가벼운 기억은 기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떠올리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볍죠. 가벼우면서 화가 안 나니까 상큼하죠. 그런 걸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치는 기억은 어떤 거냐 하면 일상의 일들입니다. 금방 밥 먹고 왔는데 금방 뭐 방금 이렇게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 금방 뭔 일 생긴 거 있죠. 가볍게 이런 거 금방 들었던 이야기 지나가는 차소리 이런 거 별거 아닌 일들 이게 일상의 별거 아닌 일들 그런 스치는 기억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주로 이제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무거운 기억이 딱 깔려 있어요. 무거운 기억이냐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 이런 거. 생각하기도 싫은 거 그러니까 슬픔이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 게 어떻게 되냐 밑으로 쫙 아래로 꽉 깔려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무거운 기억들은 항상 잘 안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기억은 우리 보면은 기름을 태우면은 그게 나오죠. 이게 연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발화해 버리잖아요. 확 날라가 버리죠. 그래 날라가는데 무거운 기억들은 덩어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밑에 쫙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무거운 기억이 딱 남아져 있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무거운 기억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무거운 기억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있지. 예, 누가 있죠? 자, 무거운 기억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안 할라 하지요. 그 안 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요. 지우려고. 네, 지우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생각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우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을 빼버리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무거운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죠? 근데 그게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은 그 무거운 기억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하면서 눌러버리면은 다음에 똑같은 일이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뭡니까? 생각하고 싫은 게 밑에 깔려가 있다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증폭을 해버려요. 그러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누가 딱 눈에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가고 화가 나버려요. 화가 나버리는데 그런 게 사실 옛날 기억하고는 관계없는데 현재 일어난 일인데 과거가 가서 붙거든요. 전에도 그러더니만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기억 때문에 어떻게 되냐. 현재를 거르치는 일이 생겨요. 순간을 거르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이 무거운 기억을 숨겨놓자는 게 아니고 무거운 기억조차도 가볍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가볍게 해서 아무리 내보는데 내 등에 칼을 찔른 사람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기억으로 돼 있든지 안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 버려 있을 때 있죠. 삶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다. 저도 이렇게까지 해내기는 수행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어느 날 뭐 전들 살면서 제가 준 업대로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준 게 모지라면은 보는 데서 못 찌르고 뒤에 와서 칼로 찌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쁜 건데 지금 100이면 100사람 모아놓고 경험했던 일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갔지만은 저는 그게 묵은 기억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걸 가벼운 기억으로 만들기까지는 마음의 고통을 끌어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화가 났죠. 났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해도 화가 안 나고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정말 웃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비웃음 이런 게 아니고 산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래서 이 무거운 기억이 가볍게 될 때 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거고 비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비만 해소가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각 유형별로 무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아기는 어떤 기억 무게가 이제 자기를 만들고 있을까? 아기는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같죠? 배고픈 거 아니야? 아기는 네가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노? 부모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막 부모 쓰라이 크면 되지 이래도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가 괴롭기 때문에 눈에만 엄마가 보였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울음으로서 엄마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거. 그런 무게를 아기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그 괴로움이 없는 아기조차도 이제 태어난과 동시에 뭡니까? 이제 마음의 무게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잠이 온다. 졸린다. 그런데 어른들이 못 자게 막 간질고 그럽니다. 같이 놀자고. 그런 것도 괴로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싫어서 울기도 하고, 애기는 이제, 괴로움을 전부 울음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배고픈 거.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거. 애기가 만약에 수행을 했다. 수행을 해가지고 배고픔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알아차렸다 그럼 울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픔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게 돼 있더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찝찝함. 애기의 찝찝함은 뭐가 있습니까? 기저귀에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게 뭐
기본적인 거죠. 싸고 그죠? 먹고 사고 하는 데서 싼 거를 차고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찝찝하죠. 건지럽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아기는 제가 몇 개를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뭐 먹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기의 거는 그런데 사실 아기한테 물어보세요.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때는 그 외국 영화 중에서 몸은 아기인데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예쁘장한 꼬마 여자 아기가 그러니까 어쭈 반반한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른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어른이 보니까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아기가 어쭈 이러고 있겠지만 아기는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그 요새 아기들 유치원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요새 아기들도 커플링 한답니다. 유치원에서. 이 뭐 아기들 그 짝 있고 지가 좋아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보는 게 많을수록 기억의 무게가 어떻게 점점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게 돼가 있고 별거 아닌 거 우리가 현재의 무게에서 만들어진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그리고 스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스치는 기억들은 금방금방 없애겠지만은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애기도 내가 영희가 좋아서 손을 잡았는데 영희가 내 손을 뿌리치고 철이한테 가더라. 그럼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기억을 안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은 어릴 때 기억 그런 거 추억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소년기의 기억 무게는 어떨까요? 다 겪어와서 아시겠습니다. 그죠? 아기의 거는 뭐 그냥 그걸 별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빤하게 다 나옵니다. 그 뭡니까? 공부 성적 이거 있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적을 올려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뭡니까? 앞으로의 장래의 희망은 무엇일까? 이런 거, 또 친구를 뭐 잘 사귀어야지 내지는 친구하고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의 진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물어보세요. 직장, 좋은 직장 구하려고 내지. 사람마다 다르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남들이 하니까 주위에 혹시 학생들이 있다면은 너 왜 공부하니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세가 이제 세계 정세의 대세가 언어가 어느 쪽으로 몰려갑니까? 완전히 영어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로 구체화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잘 하려면은 세계 속에서 낸지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면서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게 대세가 돼가 지금 국가적으로 또 퍼뜨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영어권에 태어났으면 이런 걱정 안 하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몸은 어떻게 이미 여기에 태어났는데 아기 그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자라면서 그 나름대로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게감을 또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소년기는 소년기 나름대로 니는 걱정하지 마 공부만 해 이랍니다. 공부만 해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아무나 잘하나요 이렇게 아무나 잘하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반에 1등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꼴찌로 맞춰주는 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 되는데, 이렇습니다. 잘하는 애들 5%를 모아서 특수학교에 만들었죠. 그럼 거기 1등만 있습니까? 거기서도 꼴찌는 나옵니다. 물론 점수 차이는 없겠지만. 3명 시험 치가지고 꼴등했다 이랍니다. 3명 시험 치갖고 꼴등했다. 몇 등 했습니까? 3등 했습니다. 최우수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100명 시험 치가지고 꼴등했다. 그거하고 3명 치가지고 우수한 애 집단에서 3명 치가 꼴등한 거 하고 막 대충 모아놓은 거 100명 치가지고 꼴등한 거 하고 이런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기의 기억 무게들은 나름대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넌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애들부터, 애들조차도 뭡니까? 수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년 수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 하지마! 이거 아니라는 거 물어보세요. 어제 우리 아랫게 꼬마가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니까 죽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한데 죽을 일이 있나 그러는데도 힘들대. 학원 가는 것도 힘들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이거 내가 수학 문제를 100문제 풀어가지고 뭐가 좋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다른 사람 잘 돼가 있는 걸 보면서 저 모습을 향해서는 가야 된다. 그 목표가 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게 현실이더라는 거지. 자, 청년기의 기억무게는 어떨까요? 이 사람 짐 보세요. 도대체 들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고 지고 막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청년기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자기 그 이제 뭐 장래를 위해서 장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참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게. 공부 굉장히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 들이가 공부해놨는데 군에 가서 아들이 죽었다. 그 어찌 되는 겁니까? 참 상처죠, 그죠? 하루 당장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순간에 여기 찰나에 앉아있지만은 1초 이후의 일을 모르고 그리고 10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항상이라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면서 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찰나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면서 접시물에 빠져 죽는 방법 있습니다. 웃기네. 접시물에는 뭐 재수 없으면 빠져 죽는다던데 어떻게 재수물에 빠져 코도 안 들어가고 배터리 있는데 그죠? 안 들어가고 죽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시 물 떠놓고 앉아갖고 코 막고 있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 그거 접시물에 빠져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만 쉬고 있고 딱 접시 올라 앉아가 숨만 쉬고 딱 있으면 죽는 거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을 모르면서 막 미래를 꿈꾸고 저 그렇다고 저 미래를 꿈꾸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미래의 꿈을 꾸는 것보단 더 중요한 게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찰나에 자기가 몸을 두고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몸을 두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 청년의 기업무게 지금 성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좋은 여자, 돈 벌고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걸 위해서 막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탐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막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생기고 결국 뭡니까? 전쟁까지 치닫게 되는 일까지 생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에 뭔가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은 모두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미래의 발전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이미 조건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그 조건 속에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청년의 기경무게는 청년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몇 개만 했지만 이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당면한 문제 이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래요. 그 애인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자만 보여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차 한 개 살려고 딱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RV차를 하나 사겠다. 그전에는 RV차가 몇 개 있는 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RV차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고 난 뒤부터는 뭡니까 RV차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막 그 RV차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관심 없다가 총각이 여자의 관심 없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은요 여자가 완전히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보이고 어느 여자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결혼 못한 남자 여자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결혼한다 그럽니까? 눈이 멀어야지 결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봉사가 돼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봉사 안 되고 눈 똑바로 떨어가 있으면은
아, 못해요. 왜? 왜 너무나 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가 까풀이 하나 씌어지가지고 그래 있어야지 안 좋은 남들이 안 좋게 보는 것도 자기 눈에는 뭡니까? 황홀하게 보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공부해보면 이제 제가 하는 공부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10살이 봐갖고 뭐 저런 사람을 좋다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면한 사람이 아니며 아니고 당면한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말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성진을 3월달 되면은 또 뭡니까? 인사이동과 함께 또 성진하고 영진하는 사람 생깁니다. 그때 또 무게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당장의 일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이어놨지만은 이건 뭡니까? 큰 덩어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면은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손 안 들 겁니다. 돈 여기 있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 돈이 찼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먹고 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직장이 필요한 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미래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의 내가. 내가 미래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뭡니까? 노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적금을 막 들고 있습니다. 내가 쓸지, 누가 쓸지 모르고요. 어떤 아저씨가 막 이제 엄청 적금을 많이 들었었어요. 내 노후에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래놔놓고 뭡니까? 노후 오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그 노후에 써야 될 거를 누가 쓰고 있는 줄 압니까? 자식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냥 걸어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걸어가고, 그리고 버스 탈 때, 택시 탈 거를 버스 타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고기 안 먹고 국수 먹고, 뭐, 밥 안 먹고 국수 먹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 병원에 이제 이랬는데, 시트를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려고 해요. 갈기는 갈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알아보니까 할아버지 등에다가 그 시트 밑에다가 통장을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왜 들킬까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 보고 나가라 해가지고 저게 주머니에다가 통장 다 여가 빈집으로 달달달 꼽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뭐예요? 그랬더만 몰라도 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고 내가 퇴원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는데 집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통장을 하나 따가 집 하나 어디 사나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1억짜리 통장을 하나 아들 보고 딱 준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통장 저기 전부 다 1억짜리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인가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거 생각 안 나고 통장에만 눈이 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 그래 내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다 갈라가면서 해외여행 가고. 그래, 저희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번은 뭐 따로 있고, 선은 뭐 따로 있다. 우리끼리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인들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한 미래에 자기는 누리고 간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작년기의 무게. 이 아저씨는 들은 것도 없는데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건 없는데 신경질을 내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이렇습니다. 30은, 그러니까 30, 30, 30,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인생에 이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년을 부모하고 부모의 인생에서 부터가 사는 거고 또 20년은 뭐 이렇게 그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는 거고 또 나머지 20년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주고 내 거를 위해서는 60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부터. 근데 60 되니까 내 거를 위해서 됩니까? 가질 수가 더 멀어져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지만은 60 되어 보세요. 그때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휘어지면서 장년기에 되면서 내 인생에 내가 남아있는 게 뭔가 그렇게 살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수행해보고 하니까 수행하지 못한 데서 후회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후회가 안 돼요. 했던 일이 후회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후회할 일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조차도 없게 되고 화가 날 일이 없는데,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했고 출세를 했는데 요새 뭐가 생깁니까? 지금 정치에서 토사구팽이 생기고 나오고 있죠. 또다시 토사구팽이 생긴다는 거는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뭡니까? 열심히 달리고 난 뒤에 막 그냥 구워 삼키고 먹히고 있는 거예요. 예? 잡아주고 지는 뭡니까? 보신탕 되는 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많이 했고 또 노후의 걱정 때문에 했는데 자식 다 키우고 나니까 내 손에 들은 거 없어요. 물론 든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삶들이 고만고만하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을 언제까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살아있을 때까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도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아직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좀 털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다 이런 걸 가지고 구속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식은 자기 복에 의해서 자기가 과거의 업적에 의해서 그게 맞게 내 몸 빌어서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산 실력 업적만큼 만들어서 또 다음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단지 내 하고 있는 때가 맞아가지고 내 몸 빌어서 났던 거예요.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의 한계도 있습니다. 책임을 공부 많이 시켜줬는데 한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아버지 의사였고 한의사였고 사실 공부 굉장히 많이 시켰죠. 외국여행까지 갔다 왔죠. 와가지고도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 보고 돈 달라 하니까 아버지 돈 안 준다, 없다고 못 준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칼춤 췄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우리가 순간순간 다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폐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해주지 마라, 또 이렇게 무식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자식도 내한테 받을 거 있어서 왔다면은 주는 그런 거예요. 그 줄만큼 주고 스스로가, 자, 10억을 남겨주는 게 좋습니까? 10억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배워주는 게 좋습니까? 어느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식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건강이라는 거죠. 그 지금 건강이라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긴, 성인이 돼서 생긴 병이 성인병이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못 고치니까 뭡니까? 불치병이고. 고치기 어려우니까 무슨 병이다, 난치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다 뭐가 만들었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들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 저는 참 신기하게도 수행하고부터 어떤 일이 생겨, 전에는 막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랬는데 요즘은 딱 나오면 그 아픈 자리가 또렷하게 느껴져요. 딱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거기 아픈 곳을 쫙 바라다 봐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거 하면은 쫙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걸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바라보면 크게 증폭됐다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한때는 이제 이게 이제 가슴 있는 쪽으로 되게 아파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찢어지는 거 아시죠? 찢어지는 느낌. 이 종이가 이렇게 착 찢어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게 이제 수행할 때 심하게 느끼고, 요즘은 그런 게 아무리 가슴 아프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길이 와도 저는 이제 그게 아픔으로 안 다가오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됐나? 냉혈 인간이 됐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니까, 이제 모든 걸 순간순간 알아차리니까 결국 그것도 나중에 갚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서 내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내의 무게감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고 갚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가벼워지더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뭐 나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이런 거 내게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쁨이겠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좀 있으면 갈 건데, 그런 허무함 속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노년기의 무게. 이제는 아주 들다 들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손주까지 얻고 덜 채웠고,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할 일이 없으면은 젊은 애들 돈 벌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손주 얻고 다니는 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손주 얻고 다니지만 않았지만 예전에는 많이 키워졌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은 더 어퍼가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를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노년기의 무게는 내가 살아온 평생을 다 모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모아가 있고, 다 걱정 하나 덜어나 했더만은, 이제 그 노년기의 무게 속에 애기까지 하나 더 엎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손주를 한 명만 키웁니까, 요새? 딸만 키워주면은 아들 내외가 또 삐낍니다.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못한다 이러면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이래 돼버려요. 그래가 또 갈등이 생겨버려요. 이제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벌어질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애한테 말합니다. 나, 내 애 잘 키우게 생겼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된장 잘 담그게 생겼나? 아니. 뭐 가만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할머니 뭐 한다 그러면 고추장 어떻게 담가 이러면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말하는 게 이랍니다. 말하는 게 이랍니다. 엄마 내가 담가가 줄게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추장 담그고 이런 거에 대한 무게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무게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죽을 때 아무런 무게감 없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게감을.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그런, 왜? 그동안 경험했던 게 무게로 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뭔가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불순업이 많다면은 불순업의 대가대로 갈 것이고, 그러기 전에 알아차려. 이 죽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장 죽어가는데도 뭡니까? 벌벌벌 죽기 싫어가지고. 왜? 현재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삶 속에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놓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뭡니까, 미련과 아쉬움, 갈망, 가래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뭐가 안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주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풀고 가라. 뭘 풀고 가는데? 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으면서 현재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알아차리게 하면, 죽을 때 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훈련히 가볍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앉아서 죽을 것인가, 서서 죽을 것인가, 누워서 죽을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을 알아차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찰나에 열심히 뭔가를 다 해버리면은, 찰나에 열심히 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 해버리면은 아쉬움, 미련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남편을 정말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 애기 정성을 다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을 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있을 때 잘해. 그게 우리가 예사로 한 말이지만은, 현재
내가 뭔가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을 때, 내 물질의 무대생의 마음을 담고 있을 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는 일이 안 생겨요. 제가 건방지게도 어릴 때부터 제가 했는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의 후회하는 일을 별로 없게 만들었어요. 별로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 이제 많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순간 없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합니다. 더 정말 찰나의 순간을, 찰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뒤에 후회를 안 하게 되는 게 자연 맞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거는 뒤에 와가지고는 이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알아차림 했으면은 그때 잘하게 될 걸, 잘할 걸, 이런 게 안 생기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되어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연세에 구애받지 말고,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현재에 알아차림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고, 또 이제 우리가 죽을 때 그 최고의 딜레마가 자식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째 살아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저도 죽어봤습니다. 뭐 깩 죽어가지고 이 얘기 하겠냐,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죽어봤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와요.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였나, 이런 거, 뭐 했나, 이런 거, 뭐였고 뭐 했나, 이런 거,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가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중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모성 본능이 완전히 지구의 위험까지도 제거할 정도로 모성 본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이렇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자 아기하고 엄마하고를 끓는 물 속에 이었을 때, 처음에는 아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발이 너무 뜨겁고 감당을 못하니까 아기를 자기 발 밑에 깔더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했. 그래, 그거는 아니다 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데, 내 것으면 안 그러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네가 그 사람 대봤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아기를 차라리 바깥으로 던질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근데 우리는 대개 뭡니까? 그 애를 끌어안고 죽는 게 모성 본능이에요. 모성 본능인데, 사람의 뭡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남성학자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요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기억의 굴레나 기억의 덩어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별거 떠올린데 아닌데요 하지만은 괴로운 거를 물어보면은 다 이런 것들라는 거죠. 괴롭지 않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가볍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무거운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무거운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무거운 기억들이 착 하고 올라와가지고 뇌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가벼운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변덕스러워가지고 금방 가벼운 게 쫙 올라가지고 무거운 거 딱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항상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노욕, 노인의 욕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노욕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 몸이 노쇠니까 생산 능력이 안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전에 살아온 그것 때문에 노욕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어서 돈을 버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걸 이해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노역이 생기는 거고 과거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거고 이런 것조차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삶의 기억의 무게를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못 적어 역했더라는 거죠. 이 칸을 다 채우고 다 채워도 나중에 놀라 자빠질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겠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느낌, 무게, 삶의 무게 이런 게 지금 채워지고 있지 않는가,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이어트를 해서 빼내야 된다. 쓸데없는 거 다 빼. 그러니까 과거의 무게는 버리자. 다 버리고 현재 찰나에 해버리면 몸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미래에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자꾸 미련을 가지지 말고 현재 해야 될 것을 바라다 보자 이런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마음에도 들고 발에도 채우고 온몸을 까맣게 물들이는 정도로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가 이거 우리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이게 현실의 나라는 거죠. 이래 삶의 무게가 지금 뭡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이래 끌고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보입니까? 그림이라서 느낌이 가볍게 보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남의 탓이 아니고 마음의 다이어트를 했는데 마음의 무게 줄이는 게 어떤 거냐, 현재 내 육체를 바라보라는 거지. 육체를 바라보고 심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라 이런 겁니다. 바라보고 바라보면은 가벼운 기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스치는 기억도 올라오고 무거운 기억도 올라옵니다. 자, 바라보면 그게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려라. 알아차려서 그게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 그 과거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좌우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몸이 과거가 아니듯이, 그러면 과거의 속에서 빠져 있으려면 내 몸도 젊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현재 내 몸은 어땠습니까? 현재 상태 그 나이의 수대로 있으면서 과거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로움은 모든 이 과거의 아래차림, 이 아래차림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다 빼버리고 현재를 잘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잘 하게 되면은 탐심이 빠져버리고 진심이 빠져버리고 치심이 빠져버리면서 뭡니까?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성위에 소따빠띠 팔라 수다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스치는 기억은 망상 처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밥 바라보고 있으라 이거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는 망상 하면서 다시 배 쪽으로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무거운 기억은 가라앉히고 밑으로 눌러버리지 마십시오. 눌러버리지 말고 그것도 일종의 망상이에요. 망상이지만 떠올려서 바라보고 망상 처리하고 알아차려서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보고 보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어떻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떠올려가지고 무게감을 없애버리고 떠올려도 별거 아닌 거 현재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찰나의 순간을 다하게 되면은 과거의 기억들이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돼버려요. 도움이 돼가지고 더 좋은 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 역시 모든 거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방법이고 마음을 비워버리는 방법이더라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기억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은 모든 가벼운 기억은 위로 떠오르죠. 아주 이렇게 기쁨 이런 거 있죠. 기쁜 기억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 그걸 빨리 떠오르면서 순간순간 자주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최근의 일들도 가볍게 떠올라가지고 무게감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들도 아주 가벼운 망상들도 쉽게 새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도 뭐 소리로 처리하는 거고, 잠깐 지나간 일 있었던 거 별거 아닌 일도 이런 거 떠오르는 것도 망상 처리하면서 가볍게 올라와 버려요.
그런데 무거운 기운은 밑에서 찝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찝찝하게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어깨와 몸을 굳게 만들고 현재 바뀌어 있는 현재를 제대로 못 보면서 과거의 기억을 붙여가지고 현재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억들도 항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서 모두 이제 저절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보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무거운 것도 나중에 떠올려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몸의 다이어트보다 마음의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몸의 다이어트는 이거 좀 해서 안 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몸의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이어트는 수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 수행을 하면 더 가볍게 빨리 되고요. 생활 속에서 하면은 또 뭡니까? 더 많이 쉽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떤 한 일을 하나 하고자 할 때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